요거 나는 그냥 이렇게 뭐 2분에 이렇게 바로바로 외웠는데 어떤 내가 옛날에 가르칠 때 어떤 여학생이 이거 이용하더라 이거. 그래서 이거 이용하는 사람도 제법 많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여줄게. 해보자 천천히. 사인 30도는 30도 여기죠 여기. 사인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우리가 연주하듯이 이렇게 내려져 이렇게. 그러면 2분의 1 맞지? 그 다음에 45도 그 여학생이 그림 딱 이거를 삼각형을 특수비를 먼저 딱 그려놓고 시작하더라. 45도는 이렇게 이렇게 루트 2분의 1이니까 유리화시키면 2분의 루트 2 유리화시킨 상태를 적어주자고. 그 나는 이렇게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이렇게 가는데 뭐 서로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인 이것도 괜찮다. 변을 우리가 변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 방법도 괜찮더라고. 그래서 소개해 주는 거야. 사인 60도는 요 60도지 60도를 기준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2분의 루트 3 카라얀이라는 지휘자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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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촤악 이렇게 돼. 이렇게 지휘봉으로 이렇게 촤악 하는 거. 촤악 펭귄 펭귄. 나는 이거 펭귄한테 어떤 사람 그걸 하다 이렇게 뭐 뭐고 그 볼링 핀. 아, 그래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해볼게. 코사인 30도 코사인이 여기 기준각이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2분의 루트 3 원래는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3, 루트 2, 루트 2 이렇게 되는데 그 친구를 존중해 주자고. 45도는 이거지. 45도 45도 코사인의 45도는 이렇게 되잖아. 루트 2분의 1인데 유리화시키면 2분의 루트 2야 그 다음에 그 코사인 60도 60도 여기 있죠. 60도 60도를 기준각으로 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2분의 1이야 맞지? 코사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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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사인 코처럼 생겼잖아 이렇게. 코사인 코처럼 생긴 거 탄젠트야. 탄젠트 미끄러운 타니까 이렇게 이렇게 기울 게 있겠지. 자 일단 탄젠트 30도니까 30도를 요거 이렇게 루트 3분의 1이거든. 루트 3분의 1 유리화시키도 되는데 뭐 루트 3분의 1 그대로 하자. 루트 3분의 1 맞나?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45도 45도 1분의 1 1이잖아 1분의 1. 그 다음에 탄젠트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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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요. 여기 기준각이면 1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 그래서 그 친구가 친구도 알지. 그 제자가 이 방법을 많이 하길래 이 방법 쓰는 사람도 제법 있고 단순히 외우기 싫어 이런 친구들은 이걸 잘하니까 이렇게 했다고. 요것도 한번 소개할게. 여기까지 하자.